측면 후투에서 오구 벅판. 그러나 스트라이크 콜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놓쳤어요. 지금은 윤상원 주심이 모르겠습니다. 포수에 가려서 놓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복판의 볼을 지금 놓쳤거든요. 정상호가 일어나는 동작이 일어나지는 네, 않았어요. 거의 일어나지는 않았군요. 네, 그런데 야, 네. 지금 정상호 선수의 머리에 시야가 가렸는지 몰라도 완전히 지금 윤상원 주심이 놓쳤거든요. 약간 낮다고 봤을까요? 그러니까 낮다고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순간적으로 정상호 선수 머리 쪽에 그런 당깁니다. 유격수 글럽 맞고 느려졌고 일루 아웃입니다. 지금은 정말 박정훈 선수의 파인프레이예요. 예. 물론 최정 선수, 김성윤 선수 모두가 칭찬을 받아야 되지만 그 원바운드 어려운 송구를 완벽하게 받아낸 박정훈 선수의 승리입니다. 자, 같은 팀은 투볼, 노 스트라이크. 3구 투볼 원 스트라이크. 자, 지금도 스트라이크 콜 들리지 않습니다. 3볼 원 스트라이크. 최영우 선수 때 투볼 상황에서 저 정도 높이가 왔을 때 스트라이크 콜을 받았기 때문에 예. 지금도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좀더 한번 기다렸던 한복판이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밀었습니다. 오른쪽 높게 떠가는 타구 우익수 따라갑니다. 라인 근처까지 담장 넘어갔어요. 나갑니다. 박성민 시즌 18호 스코어 5-3. 이제는 두 점차 그랬고 예. 저도 중계석에 앉아서 이 타구가 파울에서 조동아 선수가 잡을 거라고 봤는데 그 타구가 지금 이런 경기 정도를 넘게 했고 본인도 많은 경기를 SK 벤츠가 완전히 찬스를 잡았습니다. 완전히 찬스를 잡았을 때 좌투수가 나왔을 때 김상현 선수였죠. 그렇습니다. 치워요. 첫 홈런.